생각해보면 그 집은 예전부터 어딘지 이상했다. 어린 시절에는 그집 남자아이와 사이가 좋았기에 몇 번쯤 놀러 간 적이 있었다. 단 그때는 아무런 이상도 느끼지 않았다. 그 후에 그 가족은 집을 신축해 이사를 갔는데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이사 직후에 아버지가 사고를 내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한다. 결국 새 집은 금세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그 집에 이사 온 가족은 밤에 차를 타고 황급히 나가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는 일이 빈번했다. 이것도 어쩌면 그 집에 뭐가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라고 상상해 본다. 그리고 무슨 인연인지 우리 가족이 그 집으로 이사하게 된건 내가 취직해 상경했을 때였다. 내가 고향을 떠나 있는 동안 가족은 주인이 없어진 그 집으로 이사했다. 새로운 우리 집으로 내가 처음 발을 들인 건 어느 연말, 정월 휴가로 귀성했을 때였다. 도쿄에서 5시간이나 걸려 도착하고 보니 이미 오후였다.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쩐지 진정이 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했다. 이변을 느낀 때는 밤 8시경이었다. 영의 존재라기보다는 집 전체의 공기가 확 변한 것이다. 갑자기 중압감이 생겼다고 할까? 공격적이 되었다는 느낌? 영감이 강한 어머니나 여동생에게 말했지만 둘 다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으니 내 기분 탓이라는 소리만 들었다. 잘 시간이 되어도 공격적인 분위기는 변하지 않았다. 가위에는 눌리지 않았지만 잤다간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정도로 압박감은 강렬했다. 결국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수면 부족과 피로감으로 몸이 축 처졌지만 갑자기 그때까지의 중압감에서 해방됐다. 아버지가 신사에서 새 부적을 사와서 교환한 순간이었다. 기분이 좋아졌기에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어젯밤에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다. 도쿄에서 돌아올 때 이상한 영에 홀린 거 아니냐? 불안은 일축당하고 집에 정체모를 뭔가가 있다는 말도 부정당했다. 오히려 이 집에는 신이 계셔라고 말했다. 밤에 거실에서 다수의 뭔가가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다. 꼭 텔레비전을 켜놓은 것처럼 남녀 몇 명이서 대화하는 목소리가 들리거든? 무섭지 않으니까 그건 분명 신이야. 어머니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말했다. 나도 귀찮아져서 아, 그래? 라고 대답하고 끝냈다. 뭐 사소한 영이라면 무섭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몇 달 후 나는 일을 그만두고 시골로 돌아왔다. 나도 집에서는 몇 번이나 버라이어티 방송처럼 신들의 대화라던 남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일단 아무 피해도 없었기에 방치해 두었다. 하지만 역시 그것은 신이 아니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돌변한 건 애견이 죽었을 때부터였다. 강아지에게 사망 징후는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괴로워하다가 맥없이 죽어버렸다. 신경이 쓰이는 건 죽기 몇달 전부터 밤이 되면 밖을 향해 겁에 질린 것처럼 으르렁거렸다는 점. 그리고 죽은 날에는 이제까지 보지 못한 여러 종류의 붉은 벌레들이 집안을 잔뜩 기어 다녔다는 점. 강아지를 잃은 우리 가족의 슬픔이 약점이 되어 그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뭔가까지 끌고 들어온 걸지도 모른다. 집안의 키가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콘센트를 뽑은 라이트가 제멋대로 켜지거나 만지지도 않았는데 비디오 테이프가 되감기거나 라디오가 요란하게 소리를 내기 시작하거나 게다가 세면장의 세탁기가 흔들거리기 시작했다. 세탁기를 돌릴 때가 아니어도 제멋대로 덜컹거리면서 좌우로 흔들렸다. 콘센트를 뽑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처음 그것을 본 어머니는 놀라서 도망쳤다고 하는데 몇 번이나 계속되자 오히려 재미있어 하며 덜컹덜컹 소리가 나면 가족 모두가 보러 가게 되었다. 그의 호응하듯 집에서 찍은 사진에 수많은 구체가 찍히게 됐다. 그런 귀의가 이어진 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근처 노인들이 잇따라 죽어 주위에 빈집이 늘어나게 됐다. 우리 집 맞은편에 살던 사촌도
근처에 집을 지어 이사를 가고 또 빈집이 들었다. 이것도 무슨 인연인지 1년도 되기 전에 사촌의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다. 전부터 느낌점이 하나 있었는데 집뿐 아니라 이 일대의 토지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습도가 어마어마하게 높다. 공기가 이상할 정도로 무거운 이유였다. 그 후 놀랍게도 돌아가신 숙부님의 영이 몇 번쯤 집 주위에서 목격됐다. 그와 동시에 집 외벽에 기묘한 오염이 출현했다. 2층 남동생 방에는 높은 위치에 통기구가 있다. 밖으로 연결된 그 통기구는 지붕 바로 아래에 설치되어 있었다. 거기에 폭 3m 정도의 길이로 마치 다섯 손가락을 뻗은 듯한 흙탕물 자국이 생겼다. 사다리를 쓰지 않으면 닿지 않는 장소니까 저런 높이의 일직선으로 흔적을 남기는 것은 누가 되었든 절대로 무리일 터. 집 안에서는 기묘한 현상이 번번하게 일어났다. 밤이 되면 거실 창문을 탕탕 때리거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물론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열지 않았는데 동생의 방문이 덜컹덜컹 열리는 소리가 났다. 세면장 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형제자매 모두가 들었다. 여동생은 방 밖에서 여자의 낮은 노래소리를 들은 후에 방의 공기가 변했다고 말하며 내 방에 몇 번이나 피난을 왔다. 세면장에서 얼굴을 씻고 있으면 긴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린 얼굴을 명료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자정을 지나면 밤마다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듯 한 남자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다. 이변은 밤에만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매일 아침에 세면장 앞을 지나면 닫힌 문틈으로 키가 190은 되는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다. 이런 귀신의 집과 같은 꼴이었기에 무서워서 목욕이나 세수를 하려고 심야에 세면장에 갈 수도 없었다. 우리 가족은 궁지에 몰려 신변의 위험마저 느끼고 있었다. 그런 때였다. 이걸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집주인이 영문을 알 수 없는 퇴거 명령을 보냈다. 집주인의 아내와 딸이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트집을 잡았다.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불이라도 지를 기세였다. 역시 땅이 문제인지 영뿐만 아니라 사람도 상당히 이상해져 있었다. 우리 가족은 내쫓기듯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를 왔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집 뒷길에서 엄청난 교통사고가 있었다. 세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우연이라 할 수 있을지. 그 지역 일대에 영적인 뭔가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